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입니다.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뜨거운 여름도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. 여름의 끝자락, 더위를 날려버리려는 시민들의 모습을 신은정 기자가 담았습니다.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기도 하고 뛰어다니다 보니 더위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. 아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는 사이 어른들은 캠핑장으로 변한 도심 속 공원에서 망중한을 즐깁니다. 여기서 물 맞으니까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공 던지면서 노는 것도 재밌어요. 무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영화관도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. 가족,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즐기는 영화는 여느 피서지 못지않게 인기입니다. 아무래도 밖에가 너무 덥고 안에가 더 시원하고 하니까 친구랑 약속 잡아서 영화 보러 왔습니다. 오늘 경남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2도. 찜통 더위는 한풀 꺾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지만 일부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다음 주까지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풀 꺾인 더위와 간간이 부른 바람 덕에 여름의 막바지를 실감한 하루였습니다.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.